모처럼 만에 서울을 가기로 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소요산역이다. 1호선이 종착역으로 어르신들의 등반 요청만 겹치지 않는다면 항상 자리가 있는 편이다. 서울까지는 전철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오늘의 목표 지점은 종각.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보신각이다. 시간은 12시 30분쯤. 1차로 향했던 곳은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이었다. 열탄 물고기를 시킨 줄 알았는데 백반이 나왔다. 그럭저럭 맛은 있었다. 1차에서 간단하게 반주를 했다. 2차로 갈 곳을 정하고 식당에서 나왔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도 서울 한복판은 한산했다. 2차로 가기로 한 곳은 슈가스컬이라고 하는 멕시코 음식점이었다. 신기해요. 사진 찍을래. 이게 저 서울 사람들인데. 나 빼고는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보다도 더 신기해했다. 내가 찍었을 때 신기해.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오지? 그렇게 찍으면 안 나와. 내부도 예쁘고 특이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한 술을 시켰다. 오래전 추억으로 남은 생일주가 생각이 났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끝까지 먹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 생맥주의 소중함을 알았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 난 이미 제일 깊은 곳을 빨아들였다. 와, 오늘 왜 하늘이 이렇게 예뻐? 야. 이런 날 술만 마시고 있으니 너무 좋다. 3차로 광장시장에서 육회와 빈대떡을 먹기로 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냄새가 정말 명절 같았다.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광장시장이 지척에 있는 서울 사람이 조금은 부러웠다. 대추다! 대추 진짜! 대추 진짜! 요즘 대추는 다 저런데. 3차로 육회, 간, 천엽이 나왔다. 식당에서 나왔다. 4차를 가기로 했다. 빈대떡에 막걸리를 먹었다. 또 식당에서 나왔다. 5차로 다른 빈대떡집을 가기로 했다. 순희네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었다. 그냥 노상에 자리를 잡았다. 빈대떡이나 다른 전보다는 떡볶이가 개존맛.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 전철을 타러 왔다. 지하에 답답한 것이 싫어서 우선 양주행을 탔다. 참고로 소요산역은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된다. 그리고 나서 소요산행을 한 번 더 갈아탔다. 동두천에 내렸다. 그리고 12시쯤 집에 도착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서울에 나갔고 날씨가 좋았고 오차까지 술을 마셨다. 그랬다.